이런 게 영어로 뭔지 읽히는 걸 보고 청크 잉글리시 청크라고 그래 청크 의미라니 자 다시 나는 먹이를 주어야만 한다 I should feed 나는 먹이를 주어야만 한다 내가 먹이 주어야만 합니까? Should I feed 그래서 양념시 들어가 있고요 feed라는 하다시도 같이 섞어서 누가 다를 완성했고요. 누가니도 만들었습니다. Should I feed를 응용해서 문장 표현할 거고요. 자, 그럼 문장 완성. How many time 하면 안 되고 times 해야 돼. How many times?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강아지한테 하루에 몇번밥 줘야 되는지 묻고 싶으면 뭐라고요?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puppy? 그래서 how many times가 무슨 뜻이에요? 몇 번? 우리나라 말로는 짧은데 영어로도 길죠? 그래서 영어스럽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횟수란 뜻이야. 얼마나 많은 횟수. 얼마나 많은 횟수를 간단하게 하면 몇 번. 몇 번이 영어로 뭐다? How many tim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안만 길어봤자 뭐 대신 뭐? Your puppy 대신에 너의 강아지 your puppy 대신에 it을 쓰겠죠. 그래서 하루에 세 번은 밥을 줘야죠, 그쵸? 그래서 나는 하루에 세 번은 두 녀석에게 먹이를 주어야 한다. You should feed it. 그렇죠. Three 그리고 times a day. 그렇죠. 그래서 나는 두 녀석에게 하루에 세 번은 밥을 줘야만 한다. You should feed it three times a day. You should feed it three times a day. 그러면 three times a day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하루에 세 번이니까 몇 번? 하루에 세 번. 서로 잘 어울리죠. 오케이. 그래서 강아지에게 몇번밥 줘야 되는지 묻고 답해 볼까요? 그렇죠.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puppy?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puppy? 그랬더니 You should feed it three times a day. You should feed it three times a day. 자, 선생님이 주의 주고 싶은 건 뭐냐? 학생들이 흔히 time을 시간이란 뜻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시간이란 뜻도 있지만 time이 여러 가지 단어가 하나의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어. 하지만 무슨 뜻도 있다. 번, 횟수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S가 붙었을 땐 시간이란 뜻일 땐 횟수가 없지만 이 뜻일 때는 세 번, 네 번,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S를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three times를 절대로 뭐라고 생각하면 안 되냐면, 세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세 시간은 다른 거 있어. 그러니까 60분이 모인 시간은 time 말고요. 60분이 모인 시간이라 뜻으로서는 time이 아니고 딴거 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다음 표현. 너 얼마나 오랫동안 학교를 걸어가야 되니? 그래서 누가다? You should. 그렇죠. You should walk 의 뜻은 그렇죠. 너는 누가 다주게? 이게 누가고요. 그다음에 애가 다줘. 너는 걸어가야만 한다. 양념시 썼고 그다음 walk 의 뜻은 걷다라는 하다시니까 여기에는 이런 비동사를 쓰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고요. 자, 그러면 묻는 말 너는 걸어야만 하니? 그렇죠. Should you walk? 가장 문장에서 중요한 두 부분이라 했어. 누가 나와? 누가 니? Should you walk?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묻는 말 만들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How long should you walk? 그렇죠. 그래서 학교까지 얼마나 오래 걸어가야 되는지 묻고 싶으면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Okay, 그래서 해리는 뭐
한 걸어서 10분 더안 걸리죠. 그쵸? 가까우니까. 우리나라는 학교를 다 가깝게 만들어 놨었는데 미국은 학교가 좀 멀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엄마야 엄청 멀어요. 네, 학교 가려면 3시간은 걸어가야 된대요. I should walk to school. It's over 3 hours. 그러니까 나는 학교까지 걸어가야만 돼. I should walk to school. 3시간 동안. For 3 hours. For 3 hours가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아까 전에 얘기했죠? 60분이 모여있는 시간은 time이 아니고 뭐다? hour고요. 3시간이 되니까 여기에다가 s를 붙여서 여럿의 형태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how long? 그래서 얼마나 오래? 3시간 동안 서로 짝을 이루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몇 번은 뭐였더라? How many times?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래는 뭐다? How long? 그러니까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은 뭐다? For 3 hours. 그쵸? 자, 그래서 학교까지 얼마나 오래 걸어가야 되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그렇죠.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죠. I should walk to school for 3 hours. I should walk to school for 3 hours. 오케이. 훌륭하고요. 계속해서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저는 무엇을 해야만 하나요? 누가다? 그렇죠. 내가 해야만 한다죠.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 갖고 만드는 거 아니야. 앞에 있는 게 누가가 아니에요. 이건 왜야, 왜. 네, 그래서 누가? 내가 해야만 한다. I. 그렇죠. do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해야만 한다. I should do. 그러면 내가 해야만 합니까? Very good. Should I do? 그러면 얘를 이제 응용해서 문장 완성하겠죠. 내가 해야만 하나요? Should I do? 그래서 그렇죠. To be a firefighter.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는 뭘 해야 되나요? What should I do? 이게 되게 많이 쓰여요. 상대방한테 충고 좀 해달라고 할때 많이 쓰이는 거예요. 저뭐 해야 될까요? What should I do? 저뭐 해야 될까요? What should I do? 소방관이 되기 위하여. To be a firefighter. 자, 여기 이 부분에도 선생님이 테디한테 알려줘야 될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be a firefighter의 뜻은 소방관이 되다야. 비동사가 되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되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이게 여기에 소방관인데 비를 붙이니까 소방관이 된다. 소방관 된다. Be a firefighter. 소방관이 된다. Be a firefighter. 그러면 이게 무슨 시동어리예요? 소방관이 되다. 에이, 소방관이 되다라는 뜻이니까 하다시죠. 하다시 앞에 뭘 붙이면 to를 붙이면 뭐뭐 하다라는 말이 소방관이 되다라는 뜻이 소방관이 되기 위하여라는 뜻으로 바뀌어 쓰일 수도 있어. 하다시 앞에 to가 붙으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이 될 때도 있고요.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전에 이렇게 하다시 앞에 to를 붙여서 다른 뜻으로 쓰는 것은 다른 앞에 문장에 뭘 배운 적이 있느냐? 이 문장 기억납니까? 너돈왜 빌릴 거니? 그랬더니 내가 원하기 때문에 because I want 아이스크림 좀 사는 것
그렇죠. 이 문장 익힌 적 있죠. 그렇죠. 자, buy some 아이스크림은 무슨 뜻인데? 아이스크림을 좀 사다 했어. 근데 앞에다 뭘 붙이니까? to를 붙이니까 아이스크림 사는 거. 됐습니까? 이걸 하다시 앞에 to라고 해요. 오케이. 하다시 앞에 to가 오면 뭐뭐 하기 위하여가 되기도 하고요. 뭐뭐 하는 것으로 쓰일 수 있어. 뭐가 될지는 문장 속에 뭐뭐 하, 그러니까 다짜가 떨어진단 말이야. 다짜 아이스크림 사다. 아이스크림 사다. 소방관이 되다에서 다짜를 떼고 문장에 어울리는 다른 뜻으로 아이스크림 아 소방관이 되다 소방관이 되기 위하여 뭘 해야 될까요? 나는 원한다 아이스크림 사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소방관이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왓 타임 아닌데 뭐라고요? What should I do? 뭐 해야 될까? What should I do?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to be a firefighter. What should I do to be a firefighter? 소방관은 뭐 힘도 세고 그 다음에 머리도 좋아야 되니까. 오케이, 너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해야 돼. 해야만 한다죠? You should 뒤에 하다시 just 아이고 study and 그렇죠 exercise 어떻게 hard 그러면 study의 뜻은 이게 양념식 should 뒤에 study가 있고 여기도 뭐가 생략됐냐면 you should가 생략된 거야 you should study and you should exercise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study는 무슨 식이겠어 양념식 뒤에 있는 하다시겠지. exercise도 마찬가지 양념식 뒤에 있는 하다시겠지. 그러면 study의 뜻은? 하다시니까? 공부하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you should study가 너는 공부해야만 한다가 되고. 그럼 exercise의 뜻도 하다시니까? 엑서사이즈의 뜻은 운동하다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너는 공부해야만 한다. You should study. 너는 운동해야만 한다. 오케이. 그리고 hard의 뜻은 뭐겠어요? 열심히 이란 뜻이 있어. 단단한 이란 뜻도 있지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장래 희망이 소방관인데 어떻게 하면 소방관이 될수 있을지 묻고 답하기. 그렇죠. What should I do to be a firefighter? What should I do to be a firefighter? 그랬더니 You should study and exercise hard. You should study and exercise hard. 오케이. 계속해서 마당에 잔디가 언제 자라게 될 건지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누가다? 너 안 들려 너 will 이렇게 자 여기 누가다는 뭡니까 누가 그렇죠 마당에라고 안 하는 분 그렇죠 누가 잔디가 뭐 한다? 이걸 만드는 거죠. 이게 누가다죠? 누가다? 잔디가 자랄 것이다. 그러면 잔디가 자랄 것, 그 잔디가 자랄 것이다니까, 더, 오케이. 잔디가 영어로 뭐냐면, 그렇지. The grass. 오케이, okay. The grass grow면 잔디가 자란단대요. 게다가 the grass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오케이. 그래서 더 grass grows 하면 잔디가 자란다, 자랄 것이다가 아닙니다. 잔디가 자랄 것이다는 더 grass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가다? 잔디가 자랄 것이다? The grass will grow. grow의 뜻은 자라다라는 하다시 주어. 그러니까 양념시랑 하다시 합쳐서 이런 뜻을 만들 수 있죠. 오케이. 잔디가 자랄 겁니다. 더 grass will grow. 잔디가 자랄 것이다. 더 grass will grow.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잔디가 자랄 것인가요? 이렇게? 자, 이거 암만 길어봤자 그러면 그것이 자랄 것이다. It will grow. 그걸, 이거를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묻는 말 만들어서 그것이 자랄 것이니는 뭘까요? 오케이. 그게 자랄 것이다. It will grow. 그림 오래간만에 또 그려야 되나? 오케이. 누가 다. 그것이 자랄 것이다. It will grow. 그것이 자랄 건가요? Will it grow?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 잔디 대신 왔으니까. 그래서 그 잔디가 자랄 것이다. 그러면 잔디가 자랄 것인가요? 그래서 grass grow 잔디가 자랄 건가요? 그래서 grass grow 오케이 오늘 6문장 했는데요. 오케이 자 묻고 답하는 거 묻지 않는 말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에 7번 문장부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